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도도한 리더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누리꾼들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명배우를 꿈꾸는 늦가기 배우 지망생들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연기력 대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 후보는요. 여야 할 것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주가 어쩌니 저쩌니 해외에서 동분 서주하고 계시니 어쩌니 하면서 도망다니셨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님. 알고 보니까 집에 계셨다고? 숨어 계셨던 거야? 이야, 집에 있으면서도 해외에 있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는 이 연기력. 아우 뭐 그쯤이야. 기자회견 하면서 눈물 연기 하시는 거 보면요. 아주 오랫동안 배우의 꿈을 키워오신 분 같더라고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혹시나 조 회장님의 탁월한 연기력에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조 회장님 연기의 결정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이어지는 청문위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연기의 내공을 다 쏟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원래 악역이나 착한 연기보다 바보 연기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연기 중에서도 최고위도라는 이 바보 연기를 장렬해 주신 거죠. 눈도 이렇게 천천히 감았다 뜨고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했던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아주 청문회 보다가 텔레비전 엎어버릴 뻔하셨죠? 근데 이게 모두 조 회장님의 탁월한 연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정말 완벽한 연기였는데 이 마지막에 요거만 안 지켰으면 말이죠. 잘 나가다가 막판에 예리한 정동영 의원한테 딱 걸린 거죠. 밑에 숨겨두고 몰래 보고 이랬던 연기력의 비결. 이어 바로 커닝페이퍼라는 거 아닙니까? 공격적인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답변 속도와 화법, 얼굴 표정, 답변 예시까지 아주 꼼꼼하게 지시해놓은 이 커닝페이퍼. 이것만 알면 청문회 조나무만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진짜 이곳대로 우리 조 회장님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막판에 진짜 걸리지만 않았어도 그냥 모질이 이미지로 전국민들 복장 터뜨리고 대충 넘겼을 텐데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수였어요. 그쵸? 아쉽지만 조 회장님의 연기는 여기까지. 우리 심사위원 누리꾼들은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정리해고 문제나 해결하셔야죠? 배우의 꿈은 그 이후에 다시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조나무 지망생의 필적하는 열정과 또 끼를 갖고 계신 또 다른 배우 지망생을 모셔봐야죠. 누굴까요? 사실 이분이야 워낙에 옛날부터 이 스포트라이트 받기 좋아하고 자뻑 얼짱 연기, 강남 사모님들의 백마탄 왕자님 연기 등의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분 역시 이번 주가 연기력의 피크였습니다. 인스턴 플래시 속에서 무릎 꿇고 앉은 우리 오세이돈 오잔디 5살 후니씨. 애들 무상급식 해주기 절대 싫다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고개도 숙이고 눈물 연기까지 장렬해 주신 거. 원래 또 이분이 주특기가요. 떼쓰기, 우기기, 말아먹기, 애들 밥 안 주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세 훈이가요. 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막 바닥까지 나쁘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분이 자기 식사로는요. 13만 7천 원짜리 이런 거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애들 밥값? 2,300원이거든. 우리 다섯 후니가 보기에는 이게 어디 밥이겠습니까? 쓰레기지.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쓰레기는 먹일 수 없다. 차라리 굶기겠다. 뭐 이런 마음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 잘 아는 우리 누리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주셨잖아요. 다섯 후니 치적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사업이죠. 서울을 물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 베니체 사업. 그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진 당일
수상택시로 변신한 자동차 위에 이렇게 당당히 서서 8월 24일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계신 세훈 씨. 역시 그 지하철에서 빠짐하게 서서 옷의 기적 만드실 때보다 이게 훨씬 어울려요. 옷의 행도답고. 근데요, 중요한 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잊어주고 그랬을 텐데 굳이 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시장직을 주민투표에 걸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저번엔 대선 후보 불출마 던지고 막 그러시더니 점점 더 극적이고 분위기 막 타오르고 그러는데요. 막 올인하고. 근데 아무리 가스통 어르신들 사랑받고 싶어도 그렇지 꼭 애들 밥그릇 뺏는 일에 이렇게 시장직 걸고 막 울고 불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어차피 서울시 의회 때문에 마음대로도 못해먹는 서울시장 자리 그냥 쿨하게 버리고서 수구 세력의 패전 영웅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카메라 플래시가 빵빵 터지는데 난 무슨 석고대제 하시는 줄 알았네요. 아주 사극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극적이고 눈물 연기도 장난도 아니고 아주 연기자의 기질이 다분히 보이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제 시장도 못하게 되는 거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타짜! 이런 거 막 잘 찍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은 조금 2% 부족한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훌륭한 연기 멘토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나무도 오세훈도 이번에 눈물 연기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눈물 연기의 달인은 역시 우리 각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장애인 지원비 대폭 삭감을 놓고 장애인들 합창 들으면서 눈물 흘려주시는 이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는 분이 또 우리 카카시거든요. 어차피 다세 후니는 카카를 모토로 또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어린 양이고 하니까 눈물 연기 이참에 우리 카카에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눈물 연기쯤이야 진즉에 마스터한 울 각하는 신경 쓰고 돌봐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요. 가계 빚이 900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요. 이것 봐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지. 일자리는 쭉쭉 떨어지고 물가는 쭉쭉 오르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 빚쟁이 만드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신 올 각하께서 세우신 조치가 뭐냐고요? 신규 가계대출 전면 중단! 빚 너무 많다니까 대출 더 못 받게 말하라고 그냥 막았다는 거죠. 그냥 막으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파트 대출금에 대학 등록금, 집고리 완화 월급인데 당장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면 결국 사채시장으로밖에 내몰릴 수 없는 거죠. 역시 국민을 빚쟁이의 신용불량자로 말고 계신 올 각하. 여러분, 경제 대통령이시라니까요. 그저 그동안 연기에 너무 빠져 계시느라 수련을 제대로 못하셨나 보다. 그쵸? 안 그래도 조나무, 오세훈 두 지망생들 그리고 각하까지 다들 정신 못 차리실까봐 요즘 바짝 피치를 올려서 아주 혼나가게 이번 4차 희망버스가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서 각하와 세훈씨의 구역인 이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기대되신다고요? 아우 나짠뜨. 그럼 타고난 연기력의 모태배우 세 분이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칸의 레드 카펫을 탐내는 연기자의 길로 접어들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 도도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